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20장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공동의장 되시고 퀸스 장로교회 목사님 장영춘 목사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말씀에 제하여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이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뭐 개인적으로 만난 일은 있지만 단체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이리저리 흩어져 문을 잠그고 두 일회 동안 두려워 떨고 바깥 출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두려워 모인 그곳에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상한 몸, 가시만 썼던 핏자국 난 고무,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발이 상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첫 음성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 이제 그들의 생활이 어떻게 될지,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어야 할지, 이런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는 말씀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성육신의 선교사, 천국에서 이 땅 지구촌으로 선교 보냈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이 죽고 망해야 될 이런 처참한 인생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외아들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죠.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죄를 다 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만천하에 다니면서 아지 모르는 그 불안과 공포에 떠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지구촌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낸 것처럼 선교사를 지구촌 방방곡곡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 성령을 받아라.
선교사들의 제일 조건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 선교 가지 못하죠. 선교 현장에서 더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 성령 충만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첫째, 제 체험으로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강하게 나가는 걸 볼 때 저 장용춘 노사 똥배짝만 남았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무섭지 않거든요. 하나님밖에는 두려운 사람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선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계신 분 이따 아마 내일이나 오늘 간증하실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강도에게 총으로 맞았습니다. 총대머리로 머리를 쳐서 골이 깨졌습니다. 그랬는데 지난주일날 그 남편 되는 김 목사님 와서 저희 교회에서 선교했는데 수요일날 보따리 싸가지고 한국으로 가야겠다. 야 여기 있다간 우리 집안 다 죽겠다. 마누라 죽이겠다. 자녀들도 죽이겠다.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 돌아가자.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이 야 어디 간들 안전한 곳이 있느냐 하나님이 지키면 되지 그래서 20여 년 동안을 아직도 그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다고 하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본부에 불러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2,500명의 선교사들을 관장하고 지도하는 지도자로 스카우트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보낸 때에 우리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이제 와서 보고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선교비, 돈 얘기부터 많이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선교사가 저희가 보낸 선교사들 중에 있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선교입니다. 돈이 있어야죠. 그런데 돈보다 앞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KWMC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이 성령의 바람을 위하여 더 기도하며 노력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 위에 예수님 보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선교의 가장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운데에 계셨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이 임마누엘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현장에 계시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을 모델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보좌에서 지구촌으로 낮아졌습니다. 선교사님들 간증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야 저렇게 낮아질 수가 있나 머리가 나쁩니까? 몸이 나쁩니까? 공부를 못했습니까? 재능이 없습니까?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교 현장에 오지 그들과 같이 먹고 자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주시는 증거라고 봅니다. 예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사역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졌습니다. 겸손해진 겁니다. 몸으로 낮아지고 마음으로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게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 형상 담으려면 가장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겸손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겸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겸손의 무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사랑의 계명.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때에 사랑할 수가 있다.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노래를 잘합니다. 어떤 분들은 시를 잘 씁니다. 어떤 분들은 요리를 잘합니다. 운동을 잘합니다. 각가지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재능보다도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 이상 좋은 은사는 없다고 봅니다. 나이팅게리 간호수녀사가 되죠. 국제장학생이 되었어요. 국비로 이제 수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칩니다. 노래를 잘합니다. 요리를 잘합니다. 그림을 잘 그립니다. 못하는 것이 없이 재주덩어리들이 왔습니다. 자기는 아무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축낸 줄 생각하고 송구스러워서 몇 달 있다가 원장님께 가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 원장님이 나이팅게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야 너는 마음도 없냐 그랬답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염치가 있어서 내가 국가의 돈을 나 같은 무대주가 축내는 것 같아서 나는 송구스러워서 자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없느냐. 사랑이 최고의 은사니라.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뿐 아니라 목회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영시키면 그 사랑에 녹아나지 아니할 사람이 없습니다. 북한에 떠나다는 저는 어떤 여자 의사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거기 가면 폐병 환자들이 그냥 누워 있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치료할 가능성이 병원도 못 갑니다. 바이타민도 없으니까 고생하는 그에게 그는 가서 같이 그 기침하고 각혈하는 그들과 함께 그 여자와 함께 있으면서 자기의 애정을 다 줬습니다. 사랑을 다 주고 치료해 주고 또 막 갔다가 또 이제 압록강을 넘어서 또 갑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를 가만히 보고 당신은 사랑 같지 않다고 어떻게 그렇게 이 보잘것없는 다 죽어가는 핏덩어리밖에 안 남은 이 험한 이 북녘땅에서 먹을 것도 없는 이 여자를 위하여 이렇게 간호를 해주느냐고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당신에게 전해준다고 얘기해서 예수를 믿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도 전해줄 때에 요한복음 3장 35절 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 있느냐? 그렇지 아닙니다. 사랑 없으면 그렇지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것만큼 주님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를 선교사에게 사용해 주실 것을 우리는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묻혀놓고 두려워서 이제 나와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죽으면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부활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각오를 하면 죽을 각오를 하면 죽으나 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 선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기도하시는 목사님이나 그 2,400명, 2만 4천 명의 선교사를 지금 지구촌에 보내고 있다. 그런데 작년과 또 다릅니다. 금년 통계 얘기를 들으니까 한국이 선교 대강국으로서 두 번째 강국으로 자랑을 했습니다. 지금 일곱 번째인가로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선교사 지원한 교회들이 툭툭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기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엊그제 들었습니다. 두 번째라고 자랑하던 이것이 벌써 옛날이 되었다. 한국 교회는 경각해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회개해야 될 때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미주에 있는 교회들도 교회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옛날과 달랐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의 영혼, 안간 힘을 다해서 교회를 교란하고 어지럽게 하고 여기에다가 사탄을 들이닫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도 당하고 있습니다. 이웃교회들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만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모이는 이 연차 세계 선교 대회에서 연차 대회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하며 이 미주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가 더 먼저 타락하고 있습니다. 더 먼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비판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자성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로운 전기가 되는 이번 대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